이상조의 행복한 LP 음악 이야기. 달콤한 4시. 이번 시간은요, LP로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과 그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상조의 행복한 LP 음악의 시간입니다. 뮤직 스토리텔러 이상조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 예. 그 지난주에는 시내 성안길 철단간 옆에 있는 우리문고 2층에 인문학 협동조합 문화공간 우리라고 있는데요. 네. 거기서 재즈 음악에 관한 강연을 했습니다. 오, 재즈도 박학다식하시군요. 네, 많이들 좋아해 주셔가지고 네. 그 기운을 받아서 저도 일주일간 행복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럼 혹시 오늘 재즈 음반을 가지고 오셨나요? 아닙니다. 오늘은 7, 80년대 발표되었던 팝 음악을 준비했는데요. 네. 재즈 이야기는 내용이 방대해서 다음에 몇 차례로 나눠서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곡은 제가 20살이었을 때의 추억과 관련이 있는 노래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 20살 무렵의 추억. 제가 20살 때 전 대학교 들어갔던 것 같은데. 선생님은 그때가 대략 몇 년도쯤의 이야기인가요? 1989년도인데요. 그때는 이제 음반 산업이 한참 화랑이던 시절이라서 레코드 가게가 시내 곳곳에 있었습니다. 특히 버스 정류장 앞처럼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대부분 하나씩 있었고요. 네. 그날 저는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고 제가 기다리던 버스가 저쪽에서 들어오고 있었는데요. 버스 정류장 근처에 있던 레코드 가게에서 너무 아름다운 노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네. 저는 버스를 탈 수가 없었죠. 음악에 홀리셨군요. 예. 그래서 그 버스를 그냥 보내고 노래를 끝까지 듣고 나서 레코드 가게로 가서 그 LP를 사가지고 집으로 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야, 발걸음이 저절로 그렇게 그쪽으로 향했었나 봐요. 네. 기다리던 버스를 그냥 보내게 만든 노래라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그게 어떤 노래였나요? 예, 팝 가수인 리타 쿨리지가 부른 We Are All Alone이라는 노래였는데요. 네. 1977년도에 미국에서 발표된 노래를 12년이 지난 후에 제가 한국에서 듣게 됐던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 이 노래는 미국의 작곡가이자 가수인 보즈 스캑스가 만든 노래였는데요. 네. 원래는 리타 쿨리지보다 1년 먼저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처음 듣고 반했던 버전인 리타 쿨리지의 노래로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리타 쿨리지의 We Are All Alone 띄워드립니다.
네, 리타 쿨리지의 We Are All Alone 듣고 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스무 살때 버스를 보냈던 이상조 선생님의 그 노래였습니다. 아, 지금 들어도 노래가 굉장히 좋으네요. 예. 89년도에 이 노래를 듣고 반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보다 훨씬 전인 12년 전에 이 노래가 발표됐던 발표가 거죠. 됐다는, 예. 야, 진짜 시간 여행을 제대로 간 이 노래네요. 네. 30여 년 전에 이 노래 들었을 거라 생각을 하니까 정말 감동이었겠어요. 네, 그렇죠. 네. 그 시절을 지나온 분들에게는 이런 추억 많이 있으시겠죠? 아, 그럼요. 지금은 뭐 그야말로 유비쿼터스의 시대라고 할 만큼 네. 원하는 곳에서 어디서나 음악을 들을 수 있지만 그때는 이제 원하는 노래를 듣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네. 우선 이제 집에 LP나 카세트 테이프를 사서 집에서 듣는 방법이 있었고요. 네. 지금은 없어진 문화지만 음악 감상실이라는 곳에 아.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DJ에게 신청곡을 적은 쪽지를 건넨 다음 네. 그 노래를 또 틀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듣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디오 음악 프로에 엽서에다가 신청곡을 적어 맞아요. 보내서 또 네. 방송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듣는 방법. 네. 예, 그런 정도니까 음악을 듣는다는 행위가 그때는 정말 진지할 수밖에 없었죠. 굉장히 귀한 거였죠. 저도 제가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때 라디오 들으면요, 항상 사서함, 뭐, 어디, 뭐, 그렇죠. 이렇게 많이 예. 알려줬었거든요. 그게 그렇죠. 바로 손편지나 엽서나 많이 보내시라고. 네, 맞습니다. 야, 근데 그게 DJ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꾹꾹 그렇죠. 눌러 담은 그 손글씨가 그렇죠. 귀하고 따뜻하고 막 그랬을까 싶기도 맞습니다. 해요. 왠지 제 생각에는 뭐, 정말 좋아하는 DJ한테 내가 보낸다 이러면요. 네잎클로버나 단풍잎 이런 아, 것도 그럼요. 그런 거뭐 많았죠. 코팅하거나 이래서 네. 같이 보내셨을 것 뭐, 같아요.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예쁜 엽서를 골라서 전시하는, 아, 그런 것도 예, 예쁜 있었군요. 엽서 전시전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네, 네. 거기 뭐, 초콜릿을 같이 보낸다든지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사진도 보내고요. 아, 야, 정말 예쁜 그런 추억의 한 페이지네요. 네. 다음으로 준비한 노래 어떤 게또 예, 있을까요? 이것도 좀 버스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오늘은 버스와 관련된 노래가 많네요. 아마 이런 추억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예. 네. 중학교 때 이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제 정류장에서 다음에서 내려야 되는데 그 라디오가 이제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멋진 기타 전주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이었으면 그냥 노래 찾아주는 앱으로 들려주면 금방 찾죠. 금방 찾고 그냥 내렸을 건데 네.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을 때니까 그쵸. 아,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꼭 알고 내려야 되겠다 해서 그냥 내리지 않고 두 정거장을 더 가서 내렸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 앞에 노래는 버스를 가게 만들고, 그렇죠. 이 노래는 버스에서 못 내리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멋진 노래의 정체 알아내셨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예전에 노래가 끝나고 나면 네. DJ가 노래를 부른 가수하고 노래 제목을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예, 누가 네. 부른 어떤 노래였습니다. 이렇게. 아. 근데 제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바로 광고로 이렇게 연결이 어머. 되면서 예,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끝난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좀 황당했고요. 네. 그 노래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 한참 지난 후에 네. 제가 다른 노래를 들으려고 호주 출신의 에어서플라이라는 가수들의 네. 이제 음반을 사게 됐는데요. 예. 그 곡을 쭉 듣다 보니까 거기에 그 노래가 있는 거예요. 아, 운명적인 예, 만남이네요. 그래서 그날 아마 수십 번도 더 넘게 들었던 노래. 그 노래가 바로 에어서플라이의 네. All Out of Love라는 노래입니다. 아, 그렇군요. 얼마 만에 이 노래랑 다시 만난 거네요, 그러면. 한 4년, 3년 뭐이 정도. 너무 긴 예. 기다림이었네요. 그래서 이제 그 노래 다른 노래가 이제 로스트 인 러브라는 노래였는데 네. 그게 이제 CF에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네. 이 노래 좋다 해서 그 노래를 부른 에어서플라이 음반을 사서 네. 이제 음반을 예전에는 음반을 사면은 첫 곡부터 마지막 곡까지 다 들었었거든요. 지금은 그냥 한 곡씩만 그 본인이 듣죠. 듣죠. 네. 이거 음반 전체를 듣진 않는데 그러다가 옛날에 제가 버스 안에서 반했던 그 네. 노래를 발견하게 된 거죠. 정말 반갑고 어떻게 예. 보면은 헤어진 연인을 우연히 만난 느낌일 것 같기도 아유, 하고 그럼요. 아주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자, 그 짝사랑했던 하지만 볼수 없었던 그 네. 노래 에어서플라이의 All Out of Love 듣고 오겠습니다.
wish I could carry your smile in my heart. For times when my life seems so low, it would make me believe what tomorrow could bring, when today doesn't really know, doesn't really know. I'm all out of love, I'm so lost without you. I know you were right, believing for so long. I'm all out of love, what am I without you? I can't be too late to say that I was so. Supply의 All Out of Love 듣고 오셨습니다. 아, 앞서서 이 두 곡의 노래를 들으시면서 나도 저런 적 있었는데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 이제는 뭐 다시는 저런 추억을 경험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도 드니까 뭔가 좀 아련해지는 마음도 드네요. 이 다시 들으니까 어떠셨어요, 이 노래? 예, 아련해지네요. 그 시절에 내가 떠올리기도 하고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한 곡 더 준비해 오셨는데 유명한 라이오넬 리치의 곡의 노래를 가지고 오셨다고요? 어, 예, 아마 라이오넬 리치는 다들 아시는 분이실 텐데요. 네. 원래 가수로도 유명하지만 1980년부터 85년까지 6년 연속으로 자신이 작곡한 곡을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려놓은 아주 실력 있는 작곡가이기도 한데요. 대단하네요. 예. 우선 이제 1980년에 턱수염 유명하신 케니 로저스가 불러서 빌보드 차트에서 6주간 1위를 했던 노래 레이디로 네. 시작을 하고요. 81년도에는 다이애나 로스하고 함께 부른 영화 사관과 신사의 주제가죠. 빌보드 차트에서 9주간 1위를 했던 엔드리스 러브. 그리고 82년도에는 본인이 불렀던 츄리. 83년도에는 또 역시 본인이 불러서 4주간 1위를 했던 노래 All Night Long. 84년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노래죠. 2주간 1위를 했던 헬로. 그리고 85년도에는 Say You Say Me까지 네. 6년 동안 연속 빌보드 차트 1위 곡을 작곡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노래는 1983년에 발표한 음반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노래 헬로우가 들어있는 Can't Slow Down이라는 음반에서 전혀 알려지진 않았지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노래 네. The Only One을 골라봤습니다. 아, 전혀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 노래는 왜 좋아하게 되셨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저희 시대 때는 LP로 음악을 이렇게 듣게 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를 다 듣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음반에 히트곡 말고도 다른 노래들도 다 듣게 되면은 그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가 또 생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고수들이 뭐 숨겨진 명곡이다. 네. 뭐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야, 고수가 골라준 노래입니다. 저희의 고수님이. 이분이 1949년생이시네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나이로 지금 벌써 한 70세가 되신 거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게 참 70세가 될 때까지 꾸준히 음악 활동도 하고 그 노래를 정말 많이 사랑받고 예. 참 행복하신 분이죠. 그러니까요. 참 행복하고 멋지고 예. 그 참 뜻깊은 인생이다.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라이오넬 리치가 36살 전성기 때 발표한 음악 Can't Slow Down 중에서 알려지지 않은 명곡이라고 합니다. The Only One을 들으시면서 이상조의 행복한 LP 음악이 음악 이야기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음악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never